주장하는 글쓰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학습 목표 다시 확인합니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타당한 근거를 들어 글을 쓸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본문 내용 개관하고 학습 활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자 학생 작품 지난 시간에 본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개관 먼저 하고 학습 활동 넘어갑니다. 갈래는 주장하는 글이었고, 중심 제재는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신조어. 주제는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자. 특징으로 학생들이 사용하는 신조어의 예를 제시하여 흥미를 유발하였습니다. 초반 부분에 구체적으로 예를 소개하였고,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세대 간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근거로 40대, 50대, 60대들 사이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라는 걸 제시하였고, 국어학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자신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국어학자의 말을 통해서 학생들의 어휘력이나 사고력을 저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83쪽 학습활동 내용 학습 확인합니다. 주장하는 내용 먼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글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그 근거를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들 써보면 됩니다.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자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세 가지 제시됐었는데요. 첫 번째는 세대 간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두 번째, 청소년 사이에서도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신조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어휘력과 사고력이 저하될 수 있다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183쪽 목표 학습 1번. 다음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타당한 근거를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할 점입니다. 이를 참고하여 이 글에 쓰인 근거가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한지 판단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요. 주장과 근거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객관적인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믿을 만한가? 이세 부분에서 판단한다면 이 글에 쓰인 근거 세 가지는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다. 이는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자라는 글쓴이의 주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연관성이 있다. 또한 글쓴이는 설문조사 결과와 국어학자의 의견을 인용했는데, 이는 객관적이고 믿을 만하다. 근거는 객관적이다. 이 글에 쓰인 근거는 모두 타당하며, 글쓴이의 주장을 적절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그래서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하다라는 것 판단하였습니다. 학습활동 목표학습 넘기시면 2번 184쪽입니다. 타당한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글을 써봅시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글을 써볼 텐데요. 다음 예를 참고하여 글에서 다룰 문제를 정해봅시다.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운동장 개방 문제. 개방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 교복 자율화 문제, 범죄자 신상 공개 문제, 생명복제 문제, 동물 실험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쳐야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중에 여러분들의 주장을 펼치고 싶은 내용이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다루고 싶은 내용,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지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목표학습 두 번째, 타당한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글을 써봅시다. 두 번째로, 일에서 정한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자료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보고 자신의 주장을 한 문장으로 써봅시다. 여러분이 관심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와 관련된 자료나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시고,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펴고 싶은지 주장도 한번 한 문장으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목표 학습 이어집니다. 185쪽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봅시다. 여러분이 조금 전에 주장을 한 문장으로 적었다면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한세 가지 정도로 정리하여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고 다음을 참고하여 개요를 작성해 봅시다. 근거까지 마련했다면 개요표를 작성해 보는데요. 주장하는 글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의 3단 구성을 취합니다. 서론에서는 글에서 다룰 문제를 제시하고, 본론에서는 제기된 문제와 관한 주장을 밝히고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결론에서는 글 전체의 내용을 종합하고 자신의 주장을 재강조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도 서론, 본론, 결론 한번 어떻게 이야기를 끌고 갈지 한번 구성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서 개요표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개요 작성 한번 해보시라고 표로 정리를 해 두었는데요. 185쪽에 서론에는 어떤 내용을 쓸 건지, 본론에는, 그리고 결론에는 어떻게 쓸 건지 한번 여러분이 다룰 문제가 정해졌다면 적어보셔도 좋고,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아, 개요표를 작성해 봐야겠구나. 이표 한번 살펴보시고, 직접 한번 개요표를 바탕으로 해서 주장하는 글을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금요일에 주장하는 글쓰기 수행평가로 한다는 것 염두에 두시고 살펴보시면 됩니다. 평가하기는 왜 이것 까지 확인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글을 썼다면 이런 부분에 주의해서 자신의 글이 잘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완성한 글을 짝과 바꿔 읽고 서로의 글을 평가해 봅시다. 짝과 바꿔 읽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글을 썼다고 치고 어떤 부분을 판단해야 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장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타당한가? 글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였는가? 표현이 정확한가? 글을 쓸때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혔는가? 그래서 주장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글을 써야 하고, 뒷받침하는 근거는 대체로 한 3개 정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타당한지, 글은 서론, 본론, 결론, 짜임새 있게 구성하고 있는지, 표현은 정확한지, 그리고 글을 쓸때 여러분이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밝혔는지 등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 외에 만약에 글쓰기 평가를 할 때는 맞춤법도 그렇고, 띄어쓰기도 그렇고, 원고지 사용법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쓸 만한 주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글을 쓴다면 어떻게 쓸 것인지 미리 머릿속에 구상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